안녕하십니까. 이혁근 TV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요. 바람도 불고. 그러나, 날씨 춥다고 집에서 방에 들어 앉아 있느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낚시꾼은 날씨가 추워도 그냥 나옵니다. 되든 안 되든 낚시가. 그러나, 논산시를 걸쳐서 여기는 토강저수지라고 합니다. 토강. 그러나 이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자그마한 저수지인데 날씨가 추니까 뭐 낚시 하시는 분도 없네. 저 건너편에 지금 니를 치려고 두 분이 밤낚시 하려나 봐요. 그래서 낚싯대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2시쯤 왔어요. 2시쯤. 그래가지고 밀대 4대를 펴놨는데 심심찮게 낚시 입질을 하네요. 붕어. 아주 붕어가 때깔이가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5수 했는데, 붕어 보세요. 붕어. 붕어가 아주 입질 좋죠? 씨알이도 괜찮죠? 이쁘죠? 고기를 잡아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붕어. 아주 씨알이도 좋고, 때깔도 좋고, 물도 맑아서 아주, 이게 망태기 담아내기 자루에다 담궈놨습니다. 지렁이 한 통을 사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즐기고 있지만 입질이 없으면 아주 짜증나요. 그러나 가끔 이렇게 입질을 해주면 날씨가 추워도 그런 맛에 낚시꾼들은 낚시를 다닙니다. 아주 이렇게 뭐 크지도 않아요. 저수지가 크지도 않고 적당한 저수지인데 이 오염이 안 됐어요. 물이. 그래서 맨날 이틀에 한 번씩 대전에서 오시는 형님뻘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오늘은 안 오셨네요. 갑자기 집에 시골집에 바람이 불어서 또 하우스가 또 망겨지지 않았나.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저수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날씨는 엄청 추네요. 영하 4도? 4도라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냥 영상 4도? 4도라고 하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추워요. 적당한 이 즐기다가 해가 넘어가면 춥습니다. 밤낚시는 할 게 아니고 적당히 낚시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추워요. 근데도 입질이 가끔 있네요. 날씨만 바람만 안 불면 아주 끝내주는데 바람이 불어서 저는 엄청 춥습니다. 그러나 붕어 몇 마리 잡아서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맨날 고기 잡은 모습은 안 보여드리고 그냥 낚시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참붕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한 6시 넘어서까지 좀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한번 저수지를 찍어 보겠습니다. 저수지가 아름답죠? 저 위에는 햇빛이 있는데 여기는 햇빛이 없어요. 이제 해가 이쪽은 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조금 즐기다가 추위에 고생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조금 즐기다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독자 여러분 붕어 낚시는 많이 다녔는데 붕어 얼굴을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붕어 매수 했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혁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